그게 그 예전 신사 폐가 사건에 관련된 나의 기억이다. 난 이야기를 끝내고 촛불을 하나 껐다. 난 이야기를 끝내고 촛불을 하나 껐다. 시간은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, 차례가 한 바퀴 돌아 친구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. 그렇게 10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, 마지막 촛불을 끄며 괴담 이벤트도 끝이 났다. 그렇다고 그 뒤로 캄캄한 방에서 무언가 심령 현상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고, 남녀가 섞여 6명이 같이 있는 방에 뭐 어떤 진전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. 모두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. 그러다가 난 어찌어찌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를 집에 바래다주는 상황이 되었다. 둘이서 택시를 탔고 여자의 집 근처까지 가서 택시에서 내렸다. 그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. 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? 난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다. 그런데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내 기대와는 정말 다른 이야기였다. 한참이 말이 없던 그녀는 저 아까 했던 그 무서운 이야기 말인데 하고 말을 꺼냈다. 난 진작에 그 이벤트는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었던 데다가 실망감만 더해져서 그게 뭐? 하고 되물었다. 그러자 그 여자가 너그너그 이야기 이야기 지어낸 지어낸 거지? 거지? 라는 것이다. 사실 이야기한 폐가 사건은 90%가 지어낸 이야기다. 씨의 부모님은 모두 건강하시고, 그 누나도 조금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잘 살고 있다. 폐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,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다. 신문지가 흩어져 있는 방은 있었지만, 지금은 건물 자체가 철거되어 그냥 빈 터만 남았다. 다만, 한 가지 사실인 부분은, Y가 Y가 사냥총으로 사냥총으로 자살했단 자살했다는 이야기다. 이야기다. 그리고 문제는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이야기가 가짜라는 걸 알았는가 하는 것이다. 난 내심 동요했다. 어떻게 알았어? 내가 거짓말하는 게좀 서툰가? 그렇게 웃으면서 얼버무리려는데 그녀가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그그 이야기 이야기 두번두번 다시 하지 다시 않는 하지 게 않는 게 좋을 좋을 거야. 거야. 라는 것이다.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하는 분위기에 눌려서 내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자 그녀가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다. 네가 그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뒤에서 거짓말쟁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서 있었어. 몰랐어? 왜 조금 통통하고 곱슬머리에 그 사람이 Y 와이 맞지? 맞지? 그 사람 잠깐만요. 소름 돋아. 그그 사람 사람 엄청 엄청 화내고 화내고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두두번번 다시 다시 그그 이야기 이야기 하지 하지 않는 않는 게게 좋아. 좋아. 난 무서운 중에도 그녀의 말 또한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 Y의 외모에 대해서 물어봤었다.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특징은 Y와 정확하게 일치했다. 안경, 퉁퉁한 체격, 곱슬머리, 코에 있는 흉터, 처진 눈까지. 그 밖에도 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, 그녀가 Y를 예전에 따로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외하면, 지금의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말이 말이 된다. 된다. 이제 봄이니 곧 1년이 되어 간다.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, 난 이곳에 이 글을 적어본다.
와인은 정말 화가 난 것일까?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? 지금 현재 일도 뭣도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장으로 끄적여 본다.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생기는 대로 어찌되건 아무 상관없다. 죽게 된다면 죽고 싶다. 절대로 되라지. 믿던 말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자유지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. 내가 적을 수 있다면 말이죠. 거짓말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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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. 며칠 전에 저랑 친한 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맵식스라는 가수, 제가 저랑 친한 그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. 거기서 제이준이라는 친구가 가위 눌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멤버들이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.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데, 그 중에서 제 여동생 중에 친한 여동생이 있는데, 그 여동생이 약간 기가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은 친구야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친구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, 그 여동생 친한 오빠가 동생이 있었는데, 오빠겠지? 오빠가 있었는데, 이제 그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됐대. 근데 그 군대 가면 남자분들은 무슨 이렇게 야간 보초 같은 거 쓴다면서요. 돌아가면서. 저희 야간 보초를 쓰는데, 선임이랑 후임이랑 같이 이렇게 쓴 거지. 그런데, 그날따라 이제 야간 보초가 이제 거기 뭐 밖에를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, 갑자기 선임이, 야, 저기 좀 갔다 와봐. 누구 보이잖아. 이러더래. 그래서, 아, 그냥 여기서 경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저 갔다 와봐. 그러더래. 그래서, 아,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. 그랬더니, 내 말 안 들어? 한번 갔다 오라니까? 그랬더니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서, 그 나무 있는데 근처에 갔대. 그 선임이 거기 서서 계속 그 후임을,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야. 그래서 후임이, 아, 오늘따라 진짜 왜 저래? 씨.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그 약간 숲속 나무 있는 그 약간 그 철망 있는 데까지 딱 걸어갔는데, 그 나무 위에 누가 목 매달아 죽어 있었던 거야. 근데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? 저희 가봐라고 시켰던 그 선임이 목 매달아 죽어 있었대. 실화. 대박. 대박이지 않아? 나 이거 완전 소름끼쳐가지고 뭐? 내가 말했었는데. 선임이 자살을 한 다음에 그 후임한테 나 좀 발견해달라고 그런 거야. 저 가봐. 가보라니까. 말 안 듣냐? 가보라니까. 누구 있는 것 같다니까. 딱 가고서 그 후임이 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, 그 선임이 죽어있었던 거지. 목매달고. 소름. 짧고 굵지. 나 이 얘기 듣는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목이 막 확 누가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. 너무 무서워서. 그리고 그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저랑 같이 되게 자주 사진 찍어 올리는 그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. 그 남동생이 중국에 되게 오래 살았던 친구야. 중국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, 이제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, 뭐 견학을 갔댔나?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가는 어떤 공간이 있대. 근데 계단이 한 23개인가 정도 되는 계단이었는데, 그날 이제 뭐 비디오를 찍으면서, 이제 학교에서 영상 찍으면서 막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, 거길 갔다 온 다음날, 그 같이 간 친구들이 싹 다 몸져 누웠었대. 막 토하고, 구토해, 막 발열해. 근데 나랑 친한 동생만 말짱했었대. 다른 애들 다 아프고 다 쓰러지고 막 난리 났던 거야.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 동영상을 다시 봤는데, 계단이 23개인데 그 뭐 하나 계단 올라가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, 소리가. 그런데
25개인가 26개의 소리가 나더래. 계단이 23개인가 밖에 안 됐는데. 그 없는 계단이 생긴 거지. 그리고 그 동상이 하나 있대. 그 학교를 지으신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분명 이렇게 앞에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동상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있다. 이렇게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이런 게 찍혔대. 근데 이게 진짜 실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 동생이 전학 갔대요.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찍히잖아. 계단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히는데 그게 23계단이 넘었다는 거지. 그리고 동영상에 그 동상이 움직이는 그 눈 돌인데 돌로 깎은 조각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보였고 그 제 아는 남동생은 그 학교 전학 갔대. 그리고 거기 애들 자기 빼고 다 멈춰 누웠다고. 이거 진짜 나 동영상으로 찍은 거 소리 들려드릴까요? 이렇게 못 믿을 줄 알고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놨지. 집에서 5분 거리거든요. 아 있다. 학교가? 이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가 녹음을 해놔가지고 들려드리는 거거든. 진짜로 진짜 무서웠어 그날. 자 여기서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끝입니다. 지금 굉장히 늦은 밤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혼자 계신가요? 정말 혼자 맞아요.